감사합니다. 아, 제가 탤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격스럽고 뭐 가슴이 벅찰 정도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도 오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원로 중에 원로시고 최초로 한국 장로교가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되었던 방지일 목사님, 저는 보기만 하면 방지일 목사님만 보면 숙연해집니다. 얼마 전에 순교자의 가장 대표적인 다 앉으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글이 인터넷인가 어디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39년에 신사참배 운동 반대하다가 제일 앞장서서 하시다가 41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산정현 교회가 한국교회 상징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유언 같은 최후의 메시지를 하고 싶다고 사정을 해서 그 교회에 와서 유언 같은 설교이고 최후의 기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은 앞으로 다가올 민족의 비극에 대해서 6.25 같은 또 평양의 운명에 대해서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 평양아, 평양아, 평양아 그랬어요. 예루살렘이여 평양이여 대동강아, 평양아, 너와 같이 울고 싶다. 나는 그 맨 뒤에 유언을 하신 일이 있는데 나는 천국에 가서 한국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 가슴에는 생생하게 아버지의 유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전 근대사를 저 자신도 살면서 일본 시대에 항상 시무니의 시가 생각이 나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나는 나의 가족을 베껴서 축하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일본 군대에 끌려갔다가 도망을 해서 서만 국경에 관동군이 관리하는 화전민 마을에서 1년 4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숨 쉬듯이 주님을 모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같이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마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문 왕청 거쳐서 청진 이런 한 달 동안 나오는데 독립 만세, 해방 만세, 자유 만세, 만세 만세 부르고 태극기 두르고 모두 태극기 가지고 피란민 귀국하는 피란민 사람들을 물을 떠주고 주무시고 가라 그러고 김밥을 싸주고 자기 독립운동 하다가 죽은 친구나 조상 친척들의 무덤에 가서 자유만세, 독립만세, 해방만세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만세 만세 그렇게 벅찬 감격으로 서울에 와서 보았습니다. 아마 그 광경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며칠 안 돼서 소련군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토지 몰수하고 뭐 며칠 사이에 완전히 완장 부대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무로 피란민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피란민의 그 폐허 속에서 피란민의 집합소였습니다. 부산처럼. 그 후로 6.25가 왔으니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자유가 오고 독립이 오고 건국이 됐지만 그러나 300대의 전차를 몰고 소련제 전차를 몰고 서울에 와서 인민군이 3일
기습을 했어요. 3일 안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 미처 못 돼서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전쟁이 계속이 됐죠. 그때 그 비극을 다시 기록해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6.25가 잘 모릅니다. 6.25를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한순간마다 경험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숙청이었습니다. 증오였습니다. 그야말로 살벌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방이 또 다시 서울이 수복이 됐습니다. 유태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수가 됐습니다. 재패갔어요. 왕족들, 시드기야 왕 눈이 뽑히고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처녀들.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붙잡혀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수 생활을 할 때 시편 137편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사방에서 전쟁 피난민들 포로들을 잡아다가 수용소, 거제도 수용소처럼 수용소에 수용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잔치를 할 때는 이 각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 그 중에 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하는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기철 목사님의 최후의 기도 같습니다. 평양아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같이 울자 그랬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오른손이 제자를 잊어버릴지어다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버릴지어다. 큰 비통한 경험을 했습니다. 6.25 때 우리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월남이 패망했을 때 한 대학생의 백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학생은 대모대에 제일 앞장을 섰던 학생이었습니다. 베트콩이 다 점령을 해버린 다음에 보트피플이 100만 명이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쓸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큰 재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극복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그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정원을 쓴 사람이 아 미국의 정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 하루 동안에 삽시간에 그리도 강했던 세계 사람마다 미국이야 앞으로 100년은 가리라 노마보다도 더 튼튼한 줄 알았던 것이 지금 긴급 금융 해결책을 내놨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아 미국도 종말이 오는구나. 역사가 종말. 미국 사람도 예측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경올림픽 때 중국은 정말 세계에 떠오른 별이었습니다. 새 별이었습니다. 중국, 팍스, 차이나 이제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만큼 하나의 축이 된다. 그렇게 의기양양했을 때 하나님은 사천성 땅을 좀 흔들흔들해서 지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태양이 한 발짝 후퇴하면 우리는 얼어 죽고 한 발짝 다가오면 우리는 타져 죽는 코로 숨쉬는 인간들이 땅에서 땅 따먹기 전쟁을 해가지고 요만큼 차지해가지고 천하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올림픽이 끝난
북경올림픽이 끝난 아까 윤여표 저 식약청 청장님 멜라니엄 청장님으로 기억될까봐 걱정이야. 멜라민 그 얼마나 그분이 떨면서 요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종말이 왔어요. 일본이고 세계고 한국이고 이 편의점에서 그 백화점에서 뭐 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무슨 과자든지 무슨 식품이든지 중국 사람이 만든 것이 70%의 세계 시장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거기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들여다봐가지고 그 인형이라든가 중국 사람 뭐 만든 것은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치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진 후에 쓰나미처럼 전 세계 차이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그 중에서 중국은 크리스찬들이 1억 3천만 명이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날마다 신문 보면 부패, 연쇄 고리가 어디까지 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장래가 밝을까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후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코리아를 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도 크리스찬이 저기도 크리스찬이, 정치도 크리스찬, 사업하는 사람도 크리스찬, 그 절대 물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여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고 아가 식약청 장관님처럼 자기가 장관 자리에 오르면 당신이 나의 장관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전부 청지기,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이 나의 대통령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령관들도 당신이 나의 사령관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지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에 단 한 나라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민족을 택해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2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 하나를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한국이야말로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학생은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만 여기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막대기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능하시죠? 믿음으로 가능하시죠? 믿음의 논리는 살아있습니다. 성경이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젊은 사람들 한번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Rise up Korea. Korea Exodus. 한국의 출애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CEC는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언제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빌 브라인 목사님과 에일리 마크, 여기 나일스 베이커 목사님 16년 동안 나하고 나를 도와주셨던 20년 가까이 그 두 분이 오셨어요. 나일스 베이커님 목사님 한번 서주세요. 네, 박수 쳐. 네. 저분들 제가 만났을 때요, 사도행전에서 튀어나온 사람들 같았어요. 일일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 LA도 가보니까 거기 박성근 목사님이 대전체육관이 71년 8월 달에 만 명이 모여서 합숙훈련을 하는데 그 온도가, 뭐 냉방이 없으니까 온도가 선풍기도 없고 31도예요. 31도에서 33도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상 최대의 사우나탕이라고 하더라. 거기서 사막 오이를 밥에 매여가면서 했는데 그 LA에서 제일 성실하게 24시간 CEC에게 개방해서 그 김동원 목사님이 1,400명의 대학생을 여기서 똑같이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방에 다 파송을 했는데 내가 왔을 때는 500명, 4, 500명이 모여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행전 같이 저희들을 환영해주고 간증을 들었을 적에 다른 모든 행사들은 모두 풍선이 일천개 띄워놓는 풍선 같았지만 그 행사에 가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살아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끝없이 딱 끝까지 보자라. 근데 그 각성근 목사님의 간증이 살아있습니다. 자기는 그 서울대학 나오신 분인데 너무 영어도 그렇게 잘하고 그분이 최대의 교회예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체육관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가지고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놓고 저녁 내 울었대요. 저녁 내 울었대요. 그런 주님이세요. 가보면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 일본에도 파영재 목사님이 가서 아까 김기동 목사님 CCC의 출신이에요. 3년 동안 있다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는 하영재 목사님이 가서 일본의 벽을 깼습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교회가 안 되는 곳으로 유명한데 하영재 목사가 그 CEC에서 자란 분이에요. 하영재 목사 지금 굉장히 몸이 약한데도 2만 5천 명을 여기서 5천 명 가고 해서 모아가지고요 전도 초청을 했어요. 막 150년 일본 교회사 기적이에요. 그런 분들 댕기면서 보면은 간증이 있어요. 또 한국 교회에는 얼마나 진실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희망이 있어요. 일어나면 돼요. 죽은 것도 살아나요. 이런 때 오면은 제가 자다가 잠이 천둥 번개 같아요. 그냥 여러분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저것은 내 밥이다. 메뚜기 멘탈리티 가진 사람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라. Plan a great thing for God. Expect a great thing from God. 그 말이 기억이 나.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은 서곡에 불과하고 천교인이 다 거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세계가 천둥번개가 일어나도록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다. 한마디만 해요. 생전 나 이해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내가 하고 싶어요. 우리 전장로님이랑 다 세워놓고 싶고 우리 방지문 목사님 한번 이제 나중에 오면 박수 쳐드리십시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존재하는지 마는지 항상 내 뒤에 숨어 있어요. 이런데 올라오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진정 가난했을 때, 참으로 힘들었을 때 약국을 해서 14년 동안 애기 셋을 키워주고 내게 미국 가는 티켓을 사줘, 내 생활비를 대줘. 그런 아내가 있어요. 너무도 착한 아내를 나보다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한번 일어나서 어디 있어? 그 뒤에 우리 딸이 둘이 있어요. 그 순교한 저 6.25 때 순교한 그 아내의 딸 장녀하고 내 막내딸하고 우리 내 아내하고 거기 있을 거예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없어? 가버렸어요? 그 위에 딸은 아까 박성민 목사의 아내. 근데 아마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좋은 사위를 내가 골랐어요. 박성민 목사 보면 나처럼 생겼대요. 굉장히 미남이고. 박 목사가 이제 뭐 앞으로의 50년을 10배로 더 CEC를 키우고 대학을 복음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초과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만 해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70년대에 내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나를 거리에서 매도하는 전단도 돌렸어요. 내가 아는 유명한 분들이. 그래서 참 못 오겠다고 도망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맷대려서 돌아오게 하는데, 하루는 서울대학교 그 회장하던 김한식, 알죠? 대통령에 나왔던 김한식 목사가, 지금 목사지만 그때 대학, 서울대학교 제일 아주 대모 대장인데, 얼마나 싸납게하고 댕기면서 나를 몇 번 찾아왔는데, 하루는 찾아와서, 저 선생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실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학생들이 감옥에 끌려가는데 목사님 학생운동하면서 그 신앙이나 양심이 편하냐고 막 공격을 해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 여러분, 제자인 사람, 제자가 그렇게 공격할 때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냐, 미안하다, 나는 나보고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 보지 마라, 그 말 안 하니까 나는 그냥 좀 비겁한 데도 있고 전도만 하겠다. 그래서 그분을 물었어요. 그럼 너는, 내가 나보고 왜 선생님이라고 하냐 하면, 내가 광주 숭일중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CCC 회원이 아니에요. CCC 회원이면 그걸 아는데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너, 하나님이 시켜서 이거 앞장서서 하냐? 그러니까 말 안 해요. 그런 걸 뭐 하나님이 시켜서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튼 막 이 정부를 좀 때려 부셔야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된다는 그 신앙적인 설득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네 앞에서 서주마. 나보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서, 너는 네 소신대로 너는 할 거고 또 딴 사람은 딴 소신대로 할 거고, 나는 이렇게 전도, 학생들에게 이 빈틈에 전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왔어요. 와서 내가 말한 말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괴로워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와서, 김중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노? 넌 다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이 절대적으로 순교처럼 중요한 일이면 해라. 그러나 전도하고 사랑하고 또 성경 가르치고 그 명령한 대로 하려면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주명수료학교 그러시니까 선우 희 씨를 좀 소개해 주세요. 선임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요, 한사랑 선교회를 만들고 대통령까지 나왔어요. 그때는 내가 여기 민주화운동 하다가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미안하고 나는 할 말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 얘기는 한마디 엑스큐스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